디지몬 링크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자마자 켰는데 됐네요. 자, 이번에 왜 켰냐면요, 저번에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이제 착각을 해서 끝난 이벤트를 붙잡고 있었네요. 자, 이번에 고기 채드치네. 고기 좀 먹여야겠다. 이번에 이벤트가 새로 바뀌었어요. 식사를 하면은 빨리 올라가는 이벤트가 생겼는데 먹여줄 애가 없는데? 진화시킬 거 없나? 홀리드라몬 같은 거 없나? 자, 잠깐만요. 지금 진화도에서 진화시킬 수 있는 게 없네. 홀리드라몬 아직 저기 안 끝났습니다. 홀리드라몬 많이 지금 원래 첩부에서 슬슬 다 끊고 가는데 말할 일이 많아서 이번에 말을 너무 많이 한 관계로 말이란다 아주 마지막 부라서 힘이 좀 없네요. 자, 말불문 올리면 되네요. 자, 올리죠. 얘네들 뭐라도 매겨야지 아깝네요. 말불문 어딨어? 여기 있죠. 1.5배로 훨씬 적은 양으로 진화시킬 수 있어요. 자, 매겨주면은 이렇게 매겨서 이번에 200만 다운로드 기념으로 새롭게 공지사항 들어가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거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개 스톤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받아주시면은 좋은 도움이 되겠죠. 진화하죠. 예진화 시켜야죠. 방금 바로 끄자마자 들어와서 아 이거 되네. 이번에 진화의 탑 나온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좀 천천히 가죠. 약간 에너지가 부족한 이런 건 스킵해줘도 됩니다. 아드라 카페리몬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다음 걸로 넘기죠. 자, 어디서 아드라? 얘가 뭐 홀리드라몬 되던가? 근데 얘가 왜 홀리드라몬이 되지? 전혀 안 어울리지 않나요? 17개 들어가네? 아, 뭐 어때? 먹여. 몰라. 재료용으로 쓰면 되니까. 일단, 먹여만 두자. 지금 많이 쳐줄 때 먹여둘게요. 이거 강화도 주고 이것저것 하는데, 근데 강화를 아직 먹일 만한 단계인 디지몬이 없네요. 500개나 먹네? 이렇게 징그럽게 생긴 게, 하긴 홀리드라몬 자체가 좀 징그럽긴 하지. 이번에 킨 이유는 저번에 너무 헛소리만 했으니까, 새로 나온 이벤트도 한번 보면서, 이번에 이벤트가 한 번에 싹다 갈아엎어졌어요. 30일까지는 이벤트 너무 끝나고, 새롭게 다 나왔는데,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받는 거 없어요. 근데 조회수는 제 유튜브에서 가장 높습니다. 기존에 스카이림이 제 유튜브 조회수 1위였는데, 1위부터 16위까지가 전부 디지몬으로 갈아엎어졌어요. 그 정도로 디지몬이 핫합니다. 아, 이, 그 정도는 아닌가? 급상승은 다 갈아엎어졌죠. 자, 들어가죠. 이 캡처 이벤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화의 탑 들어왔고,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둠의 사천왕. 디지몬. 아주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디지몬. 자, 이벤트 개최 기간은 13일까지, 그리고 10회 캡처 중에서, 이것도 확정으로 넘어가겠죠. 자, 정확히 들어가 볼까요? 캡처 넘어가서. 저기 설명이 나오니까요. 여기 들어가시면 설명을 볼수 있어요. 자, 이 캡처에서 중복된 디지몬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계승의 리더 스킬 메달, 보유한 디지몬 다를 수 있습니다. 재능 메달, 스테이저스 보유 높습니다. 레어 캡처 뭐 이렇게 써놨는데, 통상 확정 그 외에 이렇게 보죠. 통상으로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디지몬들 여기 나오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성숙기 완전체 이런 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궁극체가 중요하죠. 여기 사천왕 딱 나오죠. 확정을 보죠. 확정을 했을 경우에는 보유한 디지몬이 등장한다. 궁극체 출현 여기 나오는데 저는 4보다는 3가 낫다고 봅니다. 3 디지몬을 각성시켜서, 각성 일단은 궁극체를 각성시키는 거 쉬우니까 레벨 올리고 고정도 올리고 궁극체 하나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3까지 올리는 게 어렵지 오히려 3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가장 좋고 4는 별로. 왜냐면은 진화가 이미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에서 나는 좀더내 맘대로 키울 수 있는 3 단계가 가장 좋다고 봐요. 각성치 3짜리 궁극체 나오는 게
가장 즐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제 궁극체가 확정으로 나오는지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돌리고 싶진 않아요. 예, 근데 4천왕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악당 싫어합니다. 색깔도 좀 거무튀튀하고 아까 봤는데 메타시 드라몬이 많이 구리더라고 생긴 게. 얘는 좀 멋있게 생겼는데 우리 파워 드라몬은 이거 두 개 만난 적이 없어 모르겠네요. 리더 스킬 캡처 이건 저번이랑 같은 거죠? 새로 생긴 건데 같죠? 비슷하죠? HB 속도 HB랑 속도를 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제가 속도를 잘 모르겠어요. 콜로세움이 나오고 속도에 대한 게 이제 확실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콜로세움이 나온 다음에 약점을 뭐 찔러서 때린다던가 아직 콜로세움을 제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속도보다는 그냥 등력치 깡으로 높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메가몬 같이 속도 느리고 전투력 높은 거 오메가몬 뭐 오메가몬 워그레이몬 뭐 헤라크스 캡틴이면 바이킹몬 이런 식으로 좀 느리지만 전투력 강 디지몬들이 지금 강한 것 같고요. 여기서 칩을 보자면은 저는 오히려 HP 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속도보다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빠르다고 해서 먼저 때려서 잡고 이런 것보다는 좀 오래오래 싸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길게 볼 수 있게 좀 느리더라도 능치 높여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회복 스킬을 쓰는 경우는 제가 거의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딜로 찌르는 편이잖아. 네, HP 포션, HP 10이 나오면은 길게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350면 굉장히 많이 올려주죠. 레어 캡처 링크 캡처 이건 기존에 있던 거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두 개만 위에 나왔네요. 캡처할 거 있나? 이거 할 수 있네. 아, 칩은 뭐 나중에 하고 칩은 많이 나왔으니까 저번에 자 이번 이벤트 공지사항으로 볼까? 아니 이걸 보자 그러면은 진화의 탑이 나왔죠? 이번에 볼게 진화의 탑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봅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2시간 지나서 강림 퀘스트가 안 끝났네요. 2시간 지났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맞다 이거를 저번에 제가 이거 6일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 한날 2시까지더라고 이벤트가. 저도 이게 부족해서 퍼즐이 딱 두 개 부족해요. 퍼즐이 두 개가 아니라 조각이 두 개 부족하죠. 그 퍼즐이 한 30개 부족해서 이번에 쿠저 한번 만들어서 뽑까지 만들 생각입니다. 4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뽑까지 만드실 거면은 어떤 걸 만들지 21개 들어가죠. 뽀 21개, 3 18개, 2 14개, 뽀 21개, 3 18개, 2 14개, 1 11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미리 교환해 두시면은 도움 될 거예요. 이분들을 날짜를 여기 써있는데 난 무조건 여기 써있잖아요. 조그맣게 써있는데 무조건 이거로 들어가는 건 줄 알고 이게 이 날짜인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헛소리를 했었는데 이미 넘어간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요일 던전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원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지난 던전 한번 보죠. 일단은 몇 번 돌았습니다. 네, 총 30층까지 있다고 하는데 26층까지 스태미너 문제로 26층까지 들어왔는데 22층부터 조각이 나오는데 확정으로 나오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 먹었고요. 한번 돌아보죠. 난이도를 좀 볼까요? 자동으로 계속 돌려서 애들 몰랐는데 자동으로 한번 보죠. 이번에 저번에 했던 바이킹 영상 찍을 때는 걔가 토우먼이었죠? 걔는 다시 알로 변했습니다. 플러스 2알로 그런 거로 기존에 있던 워그로르몬 쓸 거예요. 여기서 많이 나오면 샤벨레오몬으로 이 워그로르몬을 진화시켜줘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메탈 가로르몬으로 진화를 하면은 오메가몬까지 볼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죠. 그리고 댓글 달린 게 있는데 오메가몬을 어떻게 각성시키는지에 대해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오메가몬이 여러분이 나와서 이거를 각성으로 돌리면 알로 되돌아가니까 좀 아까워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오메가몬 돌리나 오메가몬 메탈 가로르몬 얘네 뭐 둘 중 하나 오메가몬 메탈 가로르몬 워그레이몬 셋 중 하나 돌리거나 진화 단계 워그레이몬이나 메탈 가로르몬이 있으면은 뭐 메탈 에테몬이라던가 뭐 샤벨레몬 이렇게 진화도에 연관되어 있는 디지몬을 돌려도 성장기에서 진화도가 들어가면은 성장기나 성숙기 완전체에서 아무거나 돌려도 아래서는 오메가몬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몬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뭐 알로 되돌리기 좀 아깝다. 그래서 다른 궁극체랑 판정이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조각으로 만들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판매를 해서 저 하나 나오니까
솔직히 지금 각성 안 된 오메가몬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각성 4단계한 완전체랑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체보다 좀 약할 거예요. 예. 돌려보니까 완전체가 꽤 세더라고요. 각성 뽑까지 한 거. 특효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셌는데 두 배까지 올라가니까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오메가몬 자체가. 예. 다른 그 기존에 있던 뭐 모바일 게임 하면 소울 체이서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몬 진짜 엄청 세고 오메가몬 알파몬 최강이었는데 이 게임에서 능력치를 이렇게 전체 그냥 각성 안 된 상태에서 호감도 풀로 돼 있고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세기는 확실히 센데 뭐 엄청나게 세거나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거 키우면 나을 거예요. 올릴 수 있을 거 있으면은 똑같이 키워 올려주면은 도움이 되겠죠. 어제보다 할 말이 많네요. 역시 목이 좀 풀린다는 말하니까 할 말거리가 막 생각나네. 아, 근데 너무 고통을 받아서 마블에서 임진왕분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이번에 이벤트로 나오는 디지몬은 이번 지난해타 방금 보시면 샤벨레몬 나왔고요. 이거 날짜 2일까지 전체 공지사항 보니까 11월 5월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2일까지 끝난 다음에 다음 3일은 쿠주 한 분이 나오겠죠. 오늘 안 나왔으니까. 이번 드랍률을 보고 3일 기간 내에서 무제한으로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좀 돌려보고 다음 쿠즈 한번 나올 때쯤에 드랍률 같은 거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거 한 번에 좀 모았다가 진화시키고 싶은데 영상 찍을 때 얘는 올리면은 기다려줘야 되니까 다시 진화시키려면. 그리고 이걸 다 돌게 되면서 디지스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온다고 뜬 것 같은데 많이 먹은 것 같진 않아요. 20몇 층이면은 하나씩 먹어도 26개는 될 텐데 26개까지 먹은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나오는 걸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26층까지 자동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이크.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까 약간 테러가 있어서 방송하는 도중에 개똥을 치우러 가서 약간 멘탈이 나가 있었는데 아, 무난하네요. 아, 지금까지 돈 걸로는 하나 나왔습니다. 조각. 샤벨레온 조각. 30층을 돌아봐야 아니까. 일본어판을 플레이한 사람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일본어판을 플레이 해보고 남긴 그 영상을 보니까, 남긴 그 스크린샷이라고 해야 되나? 리뷰? 예, 그걸 보니까, 3일 내에서 무제한 돌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조금 많이 얻어가면 좋다고 해요. 마지막 게 지금 아마 3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20, 25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몇 층 안 남았죠? 30에서 30이면 저기 각성 퀘스트랑 같은 스태미너죠. 근데 각성 퀘스트를 돌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험치랑 돈, 클래스터 위주로 뜨고 재료가 많이 안 떴는데 이 진화의 탑은 확실하게 재료가 많이 뜹니다. 보다시피 재료 굉장히 많이 주죠. 그래서 진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퍼즐 같은 확정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좀 랜덤으로 들어가는 게 문에 달렸지만 아 20이네 아, 그럼 20만 먹나? 쭉? 돌려보죠. 야 이번 이까지 올리고 근데 내가 지금 스펙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아무래도 콜로세움 같은 거 하면서 자기 랭킹 때를 이렇게 보면서 좀 돌려보면서 좀 붙어보면서 좀 어느 정도에서 몰도 올려야지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그런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콜로세움이 좀 많이 늦게 나오네요. 저는 이번 거 이벤트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초반에 이벤트 하나씩 풀리면서 굉장히 많았어요. 30일까지 나오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고 이번에 이벤트 끝난 직후에도 이벤트 굉장히 많이 나왔죠. 3개나 나왔고요.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뭐 일본판이니까 거기서 된 거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이벤트 잘 나왔고 네,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잘 나왔는데 콜로세움은 왜 안 나올까? 이게 누적 미션이죠. 네, 거기에 콜로세움을 깨면은 스톤을 주는데 그 이벤트 아직 참여를 못하고 있죠. 디소치처럼 랭킹에 들어가면은 면 랭킹부터 이렇게 루비 주잖아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스톤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얘네가 풀이라서 이번 샤벨레오 뭐니
굉장히 강하죠. 구린 워그레이몬이 가장 지금 많이 있는 디지몬이 워그레이몬 오메가몬이잖아요. 아, 워그레이몬 굉장히 쓸만합니다. 보정을 받는 게 끝났는데 저번 퍼즐 퀘스트 끝나면서 아 그래도 이게 특효가 들어가면은 강하니까. 근데 얘 뭔데 안 들어가냐 딜이? 왜 반갑이냐? 잠깐만요. 뭐죠? 아 자자자. 아 잠깐만. 잠깐만요. 뭔데 반갑이죠? 번개 약해? 번개랑 혼란이네. 아유 지금 혼란 약하죠? 혼란인가? 이게 혼란이던가? 아, 때려보면 알겠죠. 때리고 다음에 얘로 혼란 넣으면 되죠. 어 됐다 됐다. 이게 혼란이 자기도 때리고 동료도 때리고 그래서 아주 개판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드디어 혼란이 쓸 때가 왔네요. 기존에 초월급에서는 다 혼란의 내성이 있어서 써먹을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써먹을만 하네요. 써먹을만 하다고 말하자마자 안 통하는데. 아 좋습니다. 자동 돌려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난이도고 자동 돌려도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냥 켜놓고 딴 거 하면 돼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하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솔직히 말하면은. 아 30층인데 지금까지 하나 나왔죠? 자 이거 돌아보면 알겠죠. 자 가죠. 몇 개야? 아 50초? 아 50초 남았네. 50초 뒤에 가죠. 아마 3층을 정복하면은 특별 아이템 관상 줄 것 같은데. 이벤트로 강화해서 운 올라가는 게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두 배 올라가고요. 식사 올라가는 거. 저는 이 식사 올라가는 게 좋다고 봐요. 이건 어차피 레벨에 관계없이 지금 이 게임에 레벨 개념이 없죠. 뭐 디지몬은 있지만 이 플레이어 레벨 개념이 없고 강화를 시키면은 가끔 들어오는 사람이라도 이것만 시키면은 금방 100까지 올라가니까 고기밭도 그렇고 고기가 많이 쌓여있을 텐데 1000개의 고기를 갖고 있으면 1500개분의 효율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로 봅니다. 자, 제가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를 지금 가든에 얘가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면 얘 쿠다몬으로 된단 말이죠. 진화도로 가자. 진화도로. 아, 자, 진화도 어떻게 가? 자. 우리 얘인데 아, 귀엽게 생겼죠? 약간 좀 미꾸라지처럼 생겼는데 얘를 처음에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고 자 다시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완벽한데 그 다음에 얘를 해서 오파니몬 하나 만들고 이 세라피몬을 두 번 만들어서 4까지 올리려 그랬는데 지금 재료가 두 개 부족한 관계로 이번 게 부하하고 14개분이 필요합니다. 14개분의 이름이 뭐였더라? 쿠주나몬이었나? 여기 가보죠. 아, 여기 없나 설마? 예 설마 여기 있어야 돼요. 이제 7개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만 있으면 돼요. 19만 회가 있을 겁니다. 예예예예 이름 뭐야? 쿠주아몬. 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어라서 이거 7개를 모으면 되는데 과연 3일 이내에 7개가 모아질지. 지금 하나 모았는데 자 들어가서 확인해보죠. 드랍률 진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정도 나와주고 이벤트 깨면은 아 축하합니다 하고 3개 정도 주면 좋겠는데. 저도 아, 비상이에요. 이렇게 볼을 못 만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료는 있는데 퍼즐 쪽이 좀 아쉽다. 근데 자동으로 돌려야죠. 자동으로 돌려서 3층을 깰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워그레이몬 우정도 풀인 거 두 마리니까 전부 다 이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유저층이 한 뭐 일주일에서 2주 하면 전부 다 이거보다 더 강하거나 오메가몬 있으면은 전부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텐데 아주 지금 평균치기 때문에 라이트 유저 평균치기 때문에 이걸로 자동 돌려서 이길 수 있으면 굉장히 게임 편해지죠. 아니면 아래 걸 돌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열심히 돌아야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협동전이 가능합니다. 한번 돌아보죠. 이거 하고 다이스맨서 마무리 지으면은 깔끔하네요.
발심해서 조회수 받을 기어서 조기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 되게 대작 게임인데 슬슬 물려서 아, 얘만 따로 하자.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야, 자동으로 돌려야지. 자동으로 잡을 수 있는지 알지. 좋아요. 강력 다운이랑 기절. 네일 크래셔. 네일 크래셔가 불편하긴 한데 강력 다운이랑 기절 자체는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강력기 없는 거 생각하면 한 마리씩 죽어나간다면 오히려 이길 확률이 높죠. 이거는 일단 세 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강력기로 절반이어도 들어가면 한 1.5 정도 효율이니까 하나씩 잡아 나가는 것보다 맞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게 일단 빨리 잡을 수 있고 아, 잘, 사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할 말 없으면 막 한 거고 이건 직접 해봐야 알아요. 샤벨레움은 한두 마리 잡아도 잡을 수만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으면은 잡겠네. 문제 없겠네. 샤벨레움 자체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초월보다는 훨씬 쉽네요. 일단은 한 30이 들어가고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아, 나 29층이었어? 아, 3층이 있네. 클리어 보상으로 주는구나. 아, 첫 클리어 보상으로 하나씩. 25층이 그럼, 아, 그렇구나. 25층이나 30층에 하나씩 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진화의 탑. 사실 두 개면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좀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받으려면은 따로 돌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첫 클리어 보상만 받은 거고, 아, 드랍으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29층까지는 3층을 돌아서 드랍도 보고 다음에 쿠자문 나오면 쿠자문 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돌릴 거예요. 아, 여러분이 가끔 접속해서 뭐 하루에 두 번 접속한다 그러면 200이죠? 세미너 그러면은 40이니까 3층이 5번 올 수 있는 건데 5번 돌아서 3일이면 15번 15번 내에 몇 개가 나오는지 두 번 돌아서 하나만 나오면은 7개 모이죠 기본적으로. 어, 각성이 안 된 걸 진화시킬 수 있는 단계. 여러분들 댓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아, 감사히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퍼즐 조합도 하고 할 텐데 진화 단계에 들어가는 플러그인 많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진화시키실 때 재료가 있다면 조각이 있다면은 가능하면 다른 속성 이것저것 건너 뛰어가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기간제로 요일던전이 풀려있으니까 요일던전 얼마나 풀려있는지는 여기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죠. 공지사항에서 감사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감사 이벤트 선물 그러면은 여기 보이죠. 식사 맥스 요일캐스 전체 개방 강화시 행운 확률 업. 요일캐스 같은 경우에는 각 요일에만 가능하고 안 가능한 걸 하려면은 30분간 열라면은 딜스톤 5개를 넣어야 되는데 6일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거 돌면은 굉장히 많이 이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원하는 거 누른 다음에 이런 거 누른 다음에 아, 상급 이렇게 누르고 협동전 하면은 빠르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가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갱신이 되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진화의 탑 하면서 어둠 속성 디지몬인 샤벨레오보는 사실 기존에 많이 줬죠. 어, 조각을 어둠 속성 디지몬이 쿠즈나무에 나오면서 이제 빛 속성을 찌를 수 있게 됐는데 저번 조각에는 빛 속성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어둠 속성 디지몬을 만들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오메가몬이 워낙 강력하시니까 오메가몬 워그레이몬이 특효로 굉장히 세서 무난하게 돌렸는데 다음번 특효 없이 초월을 돌라면은 제 생각에 스펙으로 일단은 뭐 헤라클레스 카트리온 바이킹몬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좀 몇 번 돌려봤으니까 많이 부족해요. 초월 돌라면은 각성 안 되고 돌려면은 각성 1도 많이 약할 겁니다. 1도 약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특효를 찌를 수 있다면은 각성 안 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맞을 때 반감되고 때릴 때 2배 되고 2배까지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맞을 때 세고 맞을 때 약하고 때릴 때 세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상성 무상성이고
초월 단계까지 가면은 전부 다 반감이 되니까 거기서 비벼지려면은 초월은 2, 3단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궁극체 기준으로. 그리고 초월 2단계에서 칩이 있으면은 아마 예, 상성이 좀 안 맞아도 한명 몫을 할 것 같은데 없으면은 각성 3단계까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튼튼한 디지몬이 괜찮겠죠. 저런 거 돌리게 되면 어차피 누군가 한 명은 센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딜이. 가능하면 튼튼한 거 하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걸로 해서 한 레벨 5 정도 낮게 하면 내가 맞으니까. 샌드백으로. 아, 그리고 댓글 중에서 이 루체몬이나 저기 브이몬 같은 거 어떻게 얻냐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거는 전부 다 저 캡처를 통해 나오는 유년기를 가든에서 성장시켰을 때 랜덤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아마 전부 랜덤일 겁니다. 특정 어떻게 이벤트를 통해서 얻는다거나 그러는 건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디지몬 자체를 이벤트로 받는 경우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 있죠. 가장 처음에 나오는 메탈 그레이몬. 가장 처음에 나오는 메탈 이건가? 척클리어인가 보다. 이것만 있고 전부 가챠로 나올 거예요. 전부 가챠로 나오고 구매를 통해서 초보자 세트 패키지에서 선택을 해서 받는 거 외에는 전부 다 가챠일 거니까 이제 원하시는 거 아마 좀 타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디지몬 종류 되게 많으니까 만들 수 있는 거 내에서 만들면 되고 어차피 다음에 언젠가는 계속 하다보면 나오게 될 텐데 그죠? 첫 번째 성장기 단계에서 진화도가 되게 다양하게 퍼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 뭘 만드는 걸 하면 좋을까? 그래요. 여러분 500원을 만드는데 만약 이런 애들이 나왔다고 쳐봐요. 얘도 그레이몬으로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얘는 안 되나? 얘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다른 성장기가 나오더라도 폭이 좀 넓으니까 캡처 하다보면은 나오게 될 겁니다. 성장기만 맞으면은 앞으로 다 사각성까지 같은 성장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봐서 하면 되죠. 자 그럼 오늘의 디지몬 링크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좀 말이 많았네요. 자 그럼 다음에 쿠즈 한번 나오면은 그때 이벤트 보면서 좀 뭐 이것저것 살펴보죠. 새로 변하는 게 있을 테니까 그때쯤이면 까지 뭐 궁금한 거 대고 다뤄주시면은 영상에서 따로 좀 알아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